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 수지가 온통 물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요거처럼 갈라져 있어요. 오,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 엄청난 폭염입니다. 이곳에 과연 생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때 여러분들하고 왔을 때, 우렁이와 다른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새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꾸라지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존을 할지 우리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와. 와. 야, 이거 여기 안쪽 한번 보여주세요. 야, 그래도 아직 뻘이긴 하네. 축축합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 되나? 이거 붕어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미꾸라지는 있을 수 있지. 미꾸라지요? 자, 그러면은. 저 한 마리 나왔다. 어디? 응. 이야! 여러도 보이세요? 미꾸라지요. 움직인다. 이야! 아, 이렇게 미꾸라지가 지능이 있구나. 와, 미꾸라지입니다. 야, 이렇게 진흙 뻘이 있구나. 야, 그래도 있긴 있네. 다시 넣어줄게. 미안해, 덮어줄게. 자. 와. 와, 있다, 또 있다. 야, 여러분들 보이세요? 미꾸라지. 야, 제 채워줄게. 야. 와, 새끼 미꾸라지네.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다 이런 데로 숨네요. 와, 미꾸라지. 그럼 여기 다시 진흙으로. 여기서 좀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 이게 벌레가 돌아다녀요, 벌레. 야, 그 정도로 말랐습니다, 바닥. 와, 이게. 와, 조금씩 넓게 파. 와. 바닥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야 살지. 와, 그러네. 야, 쩍쩍 갈라져 있어. 와. 우렁이가 안 보이네. 더 넓게 깊이 파요. 오, 우렁이다. 어디? 우렁이에요. 죽었어, 사람. 죽은 건가? 그게 중요하지. 죽었나? 아, 죽었네. 죽은 우렁이었네. 착각했네. 아유, 저 정도면 미꾸라지가 충분히 살지. 여기 있다. 이야, 미꾸라지. 아, 이 구, 여기 보이시게 되면은. 더 파. 여기 보이죠? 구멍.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구멍. 그리고 여기 미꾸라지 구멍이에요. 아, 그러네. 이 뻘층 요 사이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 여기 또 있어? 여기 미꾸라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어디?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숨어 있는 거였어요. 야, 이게 생존 본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있었는데 얘네들이 집을 만들어 놓고 이런 데 살고 있던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거 봐. 생존 본능이 대단하네. 야, 우리가 조금 파봤는데 한 네다섯 마리 정도를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야. 그럼 큰 미꾸라지도 있겠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작은 미꾸라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야, 여기 보세요. 어디? 뭐 있어? 와, 물장군. 물장군도 있어. 야, 속에? 물장군도 진흙 속에 있었네. 야. 그러니까 수중 생물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지니까 다 진흙 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얘네들이. 자, 그럼 다른 곳을 한번 파볼까요? 보니까 이쪽으로 정중앙으로 좀 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쯤. 이쯤이 좀 괜찮을 것 같아. 완전 거북이 등짝 같이 말랐어요. 그니까. 오, 우렁이다. 이거 봐주세요. 죽었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살았어. 이게 달팽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우렁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와, 이거 보세요. 야, 방금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우렁입니다. 아, 이러니까 계속 여기 우렁이가 많구나. 어, 그거 볼까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약간 화석 같죠? 화석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있어요.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야, 있어요. 속에 들어가서 사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생존을 하는 거였어요. 어, 어쩐지 이렇게 말랐어도 많더라. 이렇게 말랐어도 어, 여기 지금 3개 정도 찾았는데 이게 정 중앙에 얘네들이 있었나 봐요. 물이 빠지니까 이쪽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이렇게 우렁이 3개. 와, 무더기로 나온다. 무더기로. 어, 여기 작은 애도 있고 이쪽에도 여기. 어, 이렇게 됐네요. 와, 여기도 있대요. 어디요? 여기요? 어. 카메라. 어, 여기도 있네요. 야, 돌멩이 같은 게. 돌멩이 같은 게. 돌멩이처럼 생겼어.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건 우렁이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어,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어, 네.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안에. 야,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렁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생존을 위해서 지는 뻘에 숨어있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에 붕어도 있고 막 다른 잉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뭐 배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녀석들은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갈라진 저수지를 관찰해봤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는 뻘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잉어나 다른 종류의 물고기로 관찰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렁이와 미꾸라지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 다시 덮어줘야지. 아, 물고기야. 아, 유심히 살고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야. 어, 좀만 버텨. 장마철이니까 물 많이 들어올 거야. 내가 덮어줄게. 역시 제가 뭔 일을 다 해봤는데 역시 군대에서 삽질하는 거랑 이렇게 삽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